전남 한평군의 지역 한우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. 한평군은 지난 23일 축산물 육가 공장을 설치하고 지역 한우의 90%를 1등급 수준으로 육질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관련 5대 분야 29개 사업을 운영한다고 알렸습니다. 군은 이번 종합계획을 위해서 102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데 계획을 통해서 지역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